おい、俺様と勝負しろ。トレーニング中だ。逃げんのか。おい、これ聞いてんの。アイドルとか全然興味ねえ。ただ俺様はチビをぶっ倒さなきゃなんねえんだ。アイドルでも拳でもない。お前邪魔すんなよ。키자키렌전직검폭가로피지컬타입의아이돌입니다전직검폭가로주먹으로최강의자리를노리고있다고합니다아이돌이되기전에는스포츠잡지에서천재검폭가로기사가실렸을정도로검법에있어서엄청난실력을가지고있고싸움이있어서천재적인재능을가지고있습니다아이돌이된뒤로도그뛰어난신체능력과운동신경을살려어떤어려운안무나스턴트연기화려한퍼포먼스등어려움없이소화하는재능의소유자다른동료들은그안무를열심히연습할때도렌은혼자몇번하는것만으로금방몸에익히는육체적운동에있어서천재적인재능을가지고있습니다다만육체파의힘캐라그런지지능쪽으로는많이약한모습을보이는데18살의고3때의나이지만인수분의자체를이해하지못할정도이며성적도같은힘키인타키로와함께바닥을기는지능을가지고있습니다성격은자존심강하고콧대에높으며남들을까이보는태도를보이는불량하며사납고저돌적인행동을자주보이는단순한성격자존심이랑콧대가높다보니높은사람이나어른을만나도자신을낮추지않고당당하게자신을높여서말하지만이게반대로보면예의가없는행동으로보일수있어서문제가되기는하지만그렇다고막나가거나하는행동은보이지않습니다이는능력과재능을가지고있다보니약간오만한모습을보이는거며항상자신을천재최강이라칭하기에그렇게보이는것뿐입니다하지만그렇다고모두를깔보거나무시하는건아닌데다른이가자신이모르는분야의능력이있거나자신의퍼포먼스를따라오면그것을인정하기도합니다과거검법가로서최강을노리던렌이지만지금은아이돌로서최강의자리를노리고있는데이유는같은유닛멤버인타이가타케루와엔조지미츠루의영향때문입니다두사람이아이돌이되어도관심이없는걸넘어그냥아이돌자체에흥미랑관심이없었지만두사람이아이돌이라는자리에서톱즉최강의자리를노린다고하자타케루에게라이벌의식을품고있던렌은둘을따라아이돌이되게됩니다이처럼타케루에게항상라이벌의식과함께마음에안드는녀석으로입다는티를팍팍내며항상비웃거나시비를거는데이는첫만남에서부터많이어긋나서그렇습니다어느날길을걷던중이어폰을끼고복싱연습을하며런닝중인타케루에게안면에주먹을맞은뒤로타케루를끔찍하게싫어하게되며동시에라이벌의식을품게되었다고합니다항상최강의자리를노리는렌입장에서갑자기이름도모르는녀석에안면을계속당하고뻗어버리니그대로미운털과함께이녀석만큼은반드시이기겠다는라이벌의식을품게된것이죠그런안좋은첫만남으로인해맨날물과기름처럼사이가좋지않은데타케루에게항상시비를털고비웃으며승부를걸고절대지기싫어하며어떻게든이기려고합니다거기다콧대에놓고남들을깔보는성격으로인해더욱무시하고비웃는경향도보이죠타케루역시처음에는귀찮았지만계속되는시비에승부를피할수없기에계속받아주고지금도라이벌로서계속승부를이어가고있습니다하지만렌이언젠가반드시정정당당하게정면으로꺾어자신이최강이되겠다고며무투가정신으로대해서그런지타케루도렌을그렇게나쁘게생각하진않습니다단순하며저돌적인성격하고다르게의외로비밀주의자인데렌의초기프로필은거의비밀스러운부분이많았습니다사는지역은해외어딘가로아이돌이되었는데도안정적인집이랑주소가없는데자신이사는지구자체가집이라며사는곳을절대말해주려하지않으며생일의경우는서비스시작후1년후인5월13일생일전날의스토리로공개가되었을정도로자신에대해이야기를하지않으려고합니다사실취미포함주소나생일은그냥프로필을쓰기귀찮아서라고하는데남들한테자신에대해이야기하지않으려고합니다가족관계도그중하나로아버지랑어머니랑같이안사는데아버지는세계어딘가에있고어머니는아주어릴때라기억이없다고합니다항상최강의자리를고집하는이유도자존심이강한것도있지만이는어찌보면아버지에게인정받기위해서이기도한데렌의아버지는최고의검법가로친아버지이자동시에렌의검법스승님이었습니다하지만앞에서말한타케루의안면강타사건으로인해아버지는렌에게넌그소년에게졌다라는말을하며강제로파문시키게되며쫓겨나게됩니다이유로인해자존심뿐만아니라아버지에게도버림받게된렌은결국폭주하게되고밑바닥에서이런저런모투가들이랑싸움을하며힘을키우며타케루를찾아서다시한번꺾어주겠다는복수심을가지게된것이죠그과정에서수년이지나미츠루에게신세지고있던타케루랑체외거기서복수하겠다며낭동을부리지만다시나타난아버지의제재로렌은기절아버지는미츠루에게렌을부탁한다고하며그대로어디론가떠나게되며세사람의인연또한시작이됩니다할일없이오늘도고양이폐왕이랑놀아주는렌그때눈앞에숙적이자앙숙타케루가지나갑니다평소처럼시비를털며승부를거는렌이지만오늘은바쁘다며렌을무시하는타케루자신의승부와말을무시한건방진타케루를쫓아렌은미츠루의가게로따라들어갑니다평소처럼두사람은미츠루를라면을시키며이야기를이어갑니다식사를마친후타케루는미츠루에게부탁이있다며무언가를부탁하고미츠루는그부탁을들어주기위해오늘은가게문을일찍닫습니다수상하게소근거리는두사람딱히흥미는없다고하지만궁금한렌은몰래두사람을따라갑니다두사람을쫓아도착한빌딩315라고적힌간판을보며뭐라고읽는것인지생각할때한남자가뒤에서사이코라고읽는것이라며다가옵니다
기운도 약하고 부족해 보여서 지금까지 무시했지만 계속 귀찮게 말할 것 같아서 대충 상대하고 넘어가려고 할 때 그 남자는 렌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한마디 하는 렌이지만 남자는 렌이 오디션을 보러 온 것이라고 착각해서 본 것이라고 사과합니다. 이 남자의 정체는 푸르서, 렌을 유심히 본 푸르서는 렌한테 아이돌의 가능성을 봤다며 곧 오디션이 시작하니 오디션을 보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갑자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당황하는 렌은 그딴 것에 관심 없다며 자리를 뜹니다. 며칠 후 챔프와 노노 타케루를 보며 렌은 평소처럼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닌 아이돌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타케루 보미는 그렇게 깊이까지는 모르니 한번 미츠루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역시 꼬맹이라며 타케루를 무시하고 미츠루를 집으로 향하는 렌. 미츠루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하자 미츠루 역시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돌은 노래하며 춤추는 직업이며 자신과 타케루는 그 세계에서 최고를 위해 승부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아이돌이라는 직업으로 승부한다는 것에 이해하지 못하는 렌. 미치루는 타케루를 쉽게 제압할 정도로 강한데 그런 녀석이 진작에 꼬맹이 타케루랑 승부한다는 것에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직 본인은 타케루랑 미치루하고 결판을 내지 못했는데 다른 곳에서 둘이 싸운다는 것에 화가 난 렌은 순간 며칠 전에 있던 그 남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렌도 그날 그런 권유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자 미치루는 렌한테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봅니다. 렌도 아이돌이 되어 톱을 목표로 하면 타케루랑 경쟁할 수 있을 것이고 같은 목표를 가진 타케루도 진작에 상대해줄 것이라고 말하자 그 말에 진지해진 렌은 셋이서 같이 오디션을 보기로 하고 그곳에서 승부를 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전직 건법가 렌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코마츠 쇼에이시로 소속은 캠프로덕션 소속이십니다. 아버지는 가라데 유전자로 중학교까지 가라데를 배워왔지만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해서 연극부에 입부하면서 연기를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놓치게 되며 배우로서의 꿈과 야망이 커지게 되고 졸업 후 도쿄로 상경. 상경 후 퍼포먼스 집단 히로즈에 입단하여 액션, 살찐, 노래, 박전, 이탈리안 플래그, 댄스를 배우며 후에 뉴 레오만 월드에 파견되어 전소극단원으로서 2년간 활동. 이때 목소리를 칭찬받은 것을 계기로 성우가 되기로도 결심하십니다. 성우로서의 꿈을 품게 된 이후 히로즈 탈퇴 후 2014년 제8회 성우 어워드 신인 발굴 오디션에서 합격한 것을 계기로 2015년 4월 캠프로덕션에 소속.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글로벌 게임 명작 중 하나인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의 주연으로 참가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라데를 배워와서 그런지 사위 성우들 중 운동신경이 좋은 분으로 히로즈에서도 다양한 안무를 배워왔기에 댄스 실력이 좋고 한 손으로 옆덤블링을 할 정도로 엄청난 운동신경을 보여주시지만 구기 종목은 그다지 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격은 똑부러지고 머리가 좋아 논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동료들의 첫 인상은 멋지다였을 정도로 차분하고 똑똑하신데 2019년 9월에는 인구 상위 2%의 사람들만 입사가 가능한 멘사 2회 테스트에서 합격하여 성우들 중 두 번째로 멘사 회원이 되실 정도로 두뇌가 좋으신 분입니다. 운동적으로 따지면 렌이랑 비슷하지만 두뇌까지 좋으신 렌의 상위 후원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격은 정반대로 허당해 얌전한 편이라고 합니다. 렌의 노래들로는 아이돌마스터 사이드M 오리지널 피스 5탄의 룰, 엄니를 깨뚫어라, 아이돌마스터 사이드M 49 엘레멘트즈 6탄의 프롬, 지니어스를 불렀습니다. 권법을 배웠기에 코가드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댄스 피지컬이 높고 유연함이 생명인 렌이라 그런지 노래들은 마치 디스코 댄스, 팝댄스 같은 자유로운 움직임이 생각이 나는 엄청나게 현란한 느낌의 멜로디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자존심 강하고 최강을 노리는 렌의 노래답게 노래의 내용은 자신이 룰이고 최강이며 강인한 자존심을 멋지게 어필하며 세계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와 존재감을 최강의 모습으로 어필합니다. 룰, 엄니를 깨뚫어라는 마치 한 마리의 맹수처럼 강인한 존재감을 보이며 자신 앞에 서 있는 자들을 강인한 엄니로 굴복시키고 자신은 최강의 존재라며 자아자찬을 합니다. 진짜 가사 하나하나가 렌 그 자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고 자신이 룰이자 최강이라며 존재감을 강인하게 어필하여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노래에는 더 코가도 멤버들이 들어있는데 아이돌이 된 뒤로 주먹으로 맞부딪히는 싸움만큼은 아니지만 비트가 자신을 흥분시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비트 속 옆에 자신이 인정한 라이벌들이 있어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른다고 합니다. 그 인정한 사람은 더 코가도의 타케루와 미치루이며 아이돌이 된 이유가 그 두 사람을 뛰어넘어 최강이 되고 싶어 했기에 노래에 자신은 최강이라는 자아 성찬과 함께 뛰어넘어야 하는 두 사람을 넣어 렌의 상징과 더 코가도의 설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후렴으로 갈수록 최강의 자신이 아닌 이제 막 통과점을 통과했다며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를 주는데 이는 주먹으로 최강을 노리던 시대는 지났고 아이돌로 최강을 노리는 자신이 되었으니 이제 막 그 시작점을 통과했다라는 의미로도 들리네요. 프롬 지니어스 역시 높은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렌의 자신감 넘치는 노래. 자신감은 넘치지만 엄니보다는 더욱 진지하며 무거운 멜로디와 내용은 더욱 진지해졌는데 타오르는 정열과 불타오르는 마음, 그것을 강인하게 새기며 최강의 힘과 퍼포먼스를 보여 옆에 있는 녀석들을 넘어 지구 전체까지 자신의 강함으로 굴복시키겠다는 더욱 강인한 마음과 자존심을 뿜내고 있습니다. 남을 굴복시키고 이기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덤벼올자를 배제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강함을 각인시켜 불만 따위 날려버리는 그의 파워풀한 노래. 자신은 태어났을 때부터 천재의 강인한 존재였으니 그곳에 불만이 있으면 덤비라는 가사 역시 자존심 강할 렌을 잘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최강의 건법가 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항상 최강의 자리에 두르고 자신은 최강 천재라고 칭하며 자만하고 오만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실력은 진또배기. 아이돌사 활동할 때도 그 엄청난 실력을 연신 뽐냅니다. 그저 자만심이 높아 최강을 노리는 것 같지만 최강이 되고 싶은 것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으며 옆에 있는 두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도 교만보다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는 남자 중의 남자. 물론 남을 깔보는 성격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할 때는 하는 정정당당한 승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